이제 우리가 안내를 받아야 돼요. 어디로 데리고 오신 거예요, 저희는? 여기가 도립병원 로타리. 로타리. 이쪽은 옷장터. 네. 옷장터. 오일장. 100년 전통. 아, 친구들하고 이런 데 나오셔도 아주 신나셨을 것 같아요, 그때. 그럼요. 그렇죠? 예. 네. 야, 여기 돼지머리들 많네. 아. 여기 이제 국밥 골목인가 봐요. 와, 예. 식당에 국밥집들이. 우리 집집마다 끓이고 계시네. 보시다시피 여기가 네. 국밥집인데. 순천에서 국밥이 유명합니까? 그럼요. 여기 우장터에서. 아. 얼마나 맛있는지. 그 돼지고기 한 점에 새우젓에 찍어 먹는 맛을 모르고 죽는 외국인이 불쌍하다 이 말이야. 아, 그 정도예요. 국물 기가 막히네요. 깨끗하다. 맛있어요. 아니, 친구들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제가 듣기로 가족이 어디 가시는데도 안 가고 뭐 그랬던 적도 있어요? 아, 그때 한 번 났죠. 아마 5학년인가 6학년 때 네. 경주인가 어디 간다고 아버지가 다 해서 나 가기 싫다고 가족들 다? 다 가는데 네. 그래서 산으로 튀어버렸어요. 그래가지고 한 뭐 다섯 시간 숨어 있다가 이제 들어왔는데 다 안 갔어? 다 안 가고 기다리고 있었죠. 와우. 이제 매부터 좀 맞았죠. 맞고 혼나고 그렇게 떠나기가 싫었어요. 아, 여기 좋은데 왜 딴 데를 가냐. 아, 친구들하고 놀기 싫고 놀고 싶은데. 친구가 있고 순천이 좋은데 뭐하러 딴 데를 가. 아, 왜 경주에 여행을 왜 가냐. 아니, 우리가 뭐하러 가요 그때. 여기가 천국인데. 그렇죠.